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 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나오면 제일 필요한 ATM 기계가 보입니다. 유심카드로도 샀지요.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유심카드입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비용이 비쌉니다. 셔틀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짐이 많으면 뒤에 짐을 실어줍니다. 우버 앱을 깔아서 택시를 기다려도 됩니다. 짐이 별로 없을 때는 우버 앱을 깔고 택시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웰컴이라는 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 전통 부족인 마오리 부족의 배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공항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오리 부족의 모양이 생겨진 조각들이 먼저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 갖가지 염원을 형상화한 조각입니다. 특이한 문양이지요. 아들이 아웃도어를 하는 사진을 지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연이 아름다워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웰컴이라는 조각입니다. 밖에 비행기가 보입니다. 공항의 모습입니다. 통로를 빠져나가고 있지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그려진 사진도 보고 계십니다. 활주로를 정비하시는 정비사분들의 자동차도 보입니다. 집에 대한 많은 웰컴이라는 문구가 보이십니다. 밝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에어 뉴질랜드 항공기도 보입니다. 구름이 굉장히 손에 잡힐 듯 합니다. 뉴질랜드라는 문양이 보이시지요. 이 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카오리 잎 나무 잎을 형상화했습니다. 나오는 곳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도 보이십니다. ATM 기계입니다. 유심도 샀지요. 유튜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짐이 많아서 슈퍼 셔틀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께서 뒤에다가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 짐들이 보이시지요? 우버를 깔아도 시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